즐겁고 또 듣고 싶고 기다려지는 레지 오너. 낮에 못 해가지고 지금 해드려서 밴드에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43편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느님, 제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충실치 못한 백성을 거슬러 제 소송을 이끌어 주소서. 거짓되고 불의한 자에게서 저를 구하소서. 당신은 제 피난처, 하느님이시건만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제가 원수의 핍박 속에 슬피 걸어가야 합니까? 자, 마지막 번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녹아내리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신음하느냐? 하느님께 바라라. 나 그분을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의 구원, 나의 하느님을. 이 시편 내용을 보시면 하느님이 나의 피난처로 내가 분명히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 나의 원수들의 핍박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느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마치 하느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정말 신앙인다운 선택인가?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도 변화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도 바뀌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오게 될 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시편의 저자는 마지막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느님께 바라라. 나 그분을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의 구원, 나의 하느님을. 끝까지 하느님을 붙잡는 것을 선택하게 되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하느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분을 믿지 않게 될 이유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이유들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 악이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는 소리 들립니다. 저신부님 갈 때까지만 성당 나가지 말자. 저신자 죽을 때까지만 성당 나가지 말자. 저수녀님 본당 바뀔 때까지만 성당 나가지 말자.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 그 은총이 담겨져 있는 믿음은요, 하느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는데 그 어떤 이유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다시 하느님을 붙잡고 하느님 안에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 이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힘을 소유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절대로 신앙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아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4년 뒤에 여기 사목을 열심히 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다음에 오시는 신부님이 저 같지가 않아요. 에이, 그러면 성당 안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끝까지 하느님을 붙잡는 거. 뭐 근데 제가 떠난 다음에 온 신부님이 더 좋은 신부님이 오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설사 하느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레지오 단원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회합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모님께 아주 강하게 결합되는 순간이 레지오 회합 시간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레지오 회합을 통해서 내가 성모님과 아주 강하게 결합된다는 믿음을 갖고 성실하게 기쁘거나 힘들거나 즐겁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성실하게 그 회합을 통해 성모님께 자기 자신을 잘 봉헌하는 레지오 단원들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레지오 회합 여러분들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회한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교본에 보면은 레지오 단어는 미사를 통해서 성화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에 참례하고 그리고 회합에 내가 이렇게 참례하는 거, 참석하는 거. 이게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과 아주 강하게 결합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미사와 회합 안에 머무는 레지오 단원들이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훈화 끝났습니다. 그리고